우리가 오늘 밤에 잘 텐트, 그리고 친척 집에 있는 소세 마리, 엄마랑 애들 두 마리. 정말 소가, 정말 시골에는 소가 집집마다 있는 것 같아요. 시티에는 없거든요. 네, 시골로 오면 소가 있어요. 보여드릴게요. 너 진짜 너무 예쁘게 생겼다. 너무 예쁘게 생겼다. 오, 너무 예쁘게 생겼어. 얘는 소엄마. 얘가 애기 소. 잘 먹어요. 얘네들은 잘 먹어요. 잘 받아 먹는 소들. 진짜 오늘 하늘도 완전 핑크색이에요. 지금 저녁이라 가지고 지금 해가 지고 있는 타임이거든요. 지금 이쪽에 해가 지고 있어요. 저기 가족들 이제 다들 차 가지고 와서 이제 차에서 잘 사람은 차에서 자고 저희는 차가 없어서, 저희는 렌트카 가지고 와가지고, 우선 여기서 이 텐트가 저희가 잘 거. 우리 차. 그리고 여기는 닭들도 있어요. 닭이 있는데, 지금 닭이 집 안에 다 들어갔어요. 저기가 닭이 사는 집. 저녁 되면 다 들어가는가 보다. 아까 전에만 해도 다 밖에 나와 있었거든요. 얘네들의 활기차야. 그리고, 정말, 처음에 나는 얘가 멜론인지 몰랐는데, 정말 멜론이죠. 멜론. 그리고, 얘는 옆에 있는 애는 호박. 정말 뉴질랜드는 그냥 씨만 뿌려놓으면 잘 자라요. 또 하늘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여기까지 온다고 어제도 차 타고 오늘도 차 타고 조금 힘들었지만 저쪽이 아까 전에 있던 다른 소무시했던 그소 옆집 이쪽은 다시 집으로 들어가겠습니다. 진짜 오늘 하늘 정말 예쁘죠? 조금만 더 볼까요? 새들도 많고 환상적이다. 그저 환상이다.